자, 오늘은 돼지고기로 매운 돼지 김치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 양파나 대파 이런 거, 설탕, 유리당, 달달한 거 안 넣고 매운 거만 넣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운 김치, 송주 불냉면, 매운 양념장, 노릇이마, 그리고 캡사이신 청양초, 매운 걸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먹다 남은 탄산은 물로 사용하겠습니다. 고기가 아직 해동이 잘 안 됐네요. 끓는 물에 끓이면서 불순물도 제거하면서 해동시키겠습니다. 매운 김치도 듬뿍 넣었습니다. 국물이 좀 쫄아들어서 적어지면 잡내 제거와 연육 작용을 위해서 탄산 음료 남은 거 좀 넣겠습니다. 진짜 맵겠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주 매운 돼지 김치찜 만들었습니다. 계란밥이랑 같이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김치는 따로 여기 뺐고 고기는 토치로 한번 구워서 불맛을 더 살렸습니다. 양념은 여기 있는데 나중에 밥이랑 비벼서 먹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맵네요. 아, 젓가락이 좀 불편하네. 잠시만. 와, 김치가 맵네.
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
오, 깜짝이야. 씨. 실명하는 줄 알았네. 자, 오늘 송주 불냉면 매운 양념장 그리고 캡사이신 매운 김치 넣고 돼지랑 넣고 만든 매운 돼지 김치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계란밥이랑 김에랑 해서 먹으니까 아 정말 매운데 속이 약간 쓰릴 정도로 입이 매울 정도로 매운데 정말 맛있습니다. 아,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맛있겠죠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